어디 사는지도 몰라 심지어. 집이 어딘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카톡. 술 먹고 뭐 하냐? 어? 카톡. 야! 이게 뭐가 어디가 엉큼한 거죠? 오늘은 이제 할게 있는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청자한테. 두둥님 카톡 오프 채팅을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 변태 졸라 많아요. 그냥 방지 아무것도 안 써도 밥 자고자 술 먹다 자기 집 놀러 오라 이런 애 참견 안 되나요? 말 거는 애도 99%가 그런 애들인데 판독법이 대답만 해도 대화가 끊이질 않고 여자를 부르고 야한 말도 하고 무조건 다짜고짜 만나려고 하고 이렇게 보내주던데. 진짜 실제로 이런 변태들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 안 알려줄게요. 대신에 알려주면 여러분들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나 지금 만들었습니다. 뭘 써보는데? 자, 나 그냥 아무렇게나 방지했는데 너무 이중이 살짝 끌리는데? 자, 얘랑 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한번 봐보자 진짜. 대답만 해도 대화가 끊이질 않는다고 했으니까는 대답만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얘한테. 공유 이진우? 아 이거 졸라 고민되네 이거? 공유 이진우? 공유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답장이 느리니까 이거 그냥 넘길게요. 생각보다 뭐 반응이 없네. 심심해라고 보낸 애랑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카톡 부산까지 걸려있어 얘는. 자신감 넘치네. 카톡. 바로 카톡 오는데? 카톡. 너무 놀고 싶다고 하면서 지금 나한테 놀자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걸면서 나를 꼬시는 것 같은데? 내가 여자지 남자지도 몰라 심지어. 어딘데? 몰라 빨리 먹고 놀고 싶어서 나 지금 영등포 구청 홍대 쪽? 어? 이 집 근처인데? 나도 심심하다고 해보라고? 너한테 시키면 어떤 식으로 꼬시는지? 어? 바로 놀자 튀어나오는 거 보소? 그냥 혼자 있어 집 가기 싫어서. 야 진짜 제보대로 진짜 완전 그대로네. 못바꾸대 그냥 처음에 말 걸자마자 그냥 바로 만나줘버리는데? 그냥 다짜고짜 내고? 와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남잔지를 물어보질 않네? 당연히 여자로 생각하는 건가? 이 친구가 좀 카페에서 대화하면서 생각을 하자고? 어? 사진이 남자야. 잘생겼어. 어? 나이는 내가 봤을 때 20대 중반? 갑자기 핑계를 대면서 정신없이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 도영이면은 그냥 바로 진짜 실제 신고하겠습니다. 아, 이 새끼. 어? 카톡. 늙어 보이냐? 뭔 말이지? 카톡. 몇 살? 어? 내 나이 몇 살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볼 거라고 부터 지금. 카톡. 우편단심인 척 하면서 지금 갑자기. 뭐 하는 새끼지? 왜 이러지? 이상문자로 가라고? 아, 그러면 안 될 텐데. 과연 나를 받아줄지? 카톡. 어? 왜 같이 못 놀죠? 카톡. 아 반대로 말해봤다라고 하면서 나이 뒤집어 25살이 되는데 마법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어디 산다고 하지?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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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자. 여자를 어떻게 한번 꼬셔보려고 지금 바닥에서 빌빌 기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 홍대라고? 카톡. 어? 지금 카톡을 까는데? 좀 톡을 해볼게. 아직 내 얼굴 보고 싶어하고 지금 카톡 갔네 내가 봤을 때는. 카톡 해놨고 다행이다 진짜. 카톡. 어? 야 내 전부상이로 보이나 본데? 망했다. 잠깐만 어디 어떻게 보이는 거지? 나 노프사인데 지금? 뭐야 나를 어떻게 알아본 거지? 나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할 컨텐츠는 먹방을 하고 이제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요. 별풍선이 안 터지네. 진짜 독도다니? 나 어디서 보냐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 남잔데 나 진짜 만나자 그러네 이거? 나 어디냐고? 나 홍대짱. 여자 남잔지도 물어보지 않고 지금 당장이 급해갖고 지금. 잠깐만 얘도 지금 나처럼 지금 나를 낚시를 하고 있었으니까 남잔 여자를 물어보겠습니다. 어? 남자라는데? 나도 남잔데? 어? 너한테도 남잔이라고 물어보는데요? 다른 애랑 해야겠다. 이거 재미가 없는데? 말 거는 게 지금 상당히 발정나 보이는데? 과연 카톡 갑자기 빠르게 올지?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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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를 뭐하냐고? 그건 비밀! 방송에다 나가고 있거든. 너 뭐하냐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은데 말투가 그지? 카톡! 이 새끼도 밖에 가버래! 야 이거 숙박을 왜 이렇게 다 뻔하냐? 어? 카톡! 일단 만나자고 던진 다음에 지금 생각할 건가 보네? 카톡! 어디 사는지도 몰라 심지어. 집이 어딘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카톡. 음식 쪽? 아 문정동. 카톡. 카톡. 무섭네. 카톡. 카톡. 지금 그쪽이라고? 뻥이 보인 거지 말이야. 야 남자도 막 다 똑같네 진짜 이거. 이게 이렇게 성공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건가? 카톡. 어? 몇 살이고 나한테 먼저 물어보는데? 자 그럼 몇 살이지? 카톡. 아, 좀, 좀? 실망한 것 같은데 지금? 아 맞다 나 21살인데 카톡! 이 새끼 보소?
자, 일단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21살의 라이카 갑자기 졸라 좋아하는데? 몰래? 뭐 하고 녹화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술 먹고 뭐 한.. 어? 야! 이게 뭐가 어디가 엉큼한 거죠? 거의 지금 바로 택시하고 오겠는데 지금? 원래 술 먹고 운동을 해야 이제 땀으로 알코올이 배출이 되면서 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유산소 운동. 지금 자기가 그냥 듣고 싶은 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좋다고 하면서 지금 아주 난리가 났죠? 운동은 술 먹고 해야지. 노빠꾸네? 지금 어떻게든 한번 만나려고 지금 너 뭐 주냐? 응 홍대입구 2번 출구로 지금 당장 만나자. 야! 뭐야 계속 더 소름. 야 나도 여자야 누나라고 불러. 정신승리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날 역관광하려고 하는데 안 읽고 그냥 넘기겠습니다. 나 안 읽었습니다. 20대 30대? 20대 장발 단발? 나는 장발이지. 난 장발을 좋아해. 남자 여자? 어? 그 신청자분이 보내주신 거 판독발이랑 똑같네. 저 남자는 여자랑 무조건 물어보네 진짜로. 근데 왜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밸런스 게임 왜 하는 거지?